다녀왔습니다. 왕왕. 오냐? 어, 야, 오리온, 너 일로 와봐. 왜? 너 문어 뭐냐? 새로 샀어? 아니, 이거 받은 건데. 받아? 누구한테? 어디서? 어, 갈래 누나한테. 태권도 학원에서. 양갈래? 어, 갈래 누나가 나 이런 거 자주 주고 반장이 형이랑 같이 말랑이 걸도 하고 셋이서 잘 놀아. 양갈래랑 남반장이랑 셋이서 논다고? 어, 우리 같은 시간에 만날 때 많아서 같이 놀아서 배울 때 재밌어. 와, 재밌냐? 어, 재밌어. 방금 뻥뻥 젤리 먹어야지. 아씨, 양갈래 남반장이랑 태권도 학원에서 아주 재밌게 논다 이거지? 아이씨, 안 되겠다. 젤리를 먹어봅시다. 너무 맛있다. 야, 오리온, 너! 뭐, 이거 내 거야. 내가 산 거야. 야, 태권도 학원 재밌냐? 태권도 학원? 재밌지? 내가 다니는 학원 중에 제일 재밌어. 그 관장님은 멋있어. 난 커서 관장님처럼 될 거야. 아! 재밌다고? 오케이! 어? 태권도 학원 다닐래, 나도. 뭐? 태권도? 야, 너 태권도 배워서 지금 뭐 어쩌겠다고? 아니야, 태권도 학원 날 지켜야 돼. 어? 다녀야 된단 말이야. 어라라?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태권도야? 요즘 위험하다니까. 바깥 세상이 흉흉하다고. 내 스스로를 지켜야 돼. 아유,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어, 진짜? 나 태권도 학원 보내줄 거야? 그래, 너 요즘 맨 운동 안 하고 집에만 있고 그냥 태권도 해라, 태권도. 오, 진짜? 오, 신난다, 예스! 당장 내일부터 간다. 오, 태권도, 태권도, 신난다, 신난다. 그래라, 아우 참, 또 금방 한 달 다니고 안 간다 그러겠지. 아우, 여보세요? 네, 아, 관장님. 네네. 아유, 우리 리온이 말썽꾸러기 가르치시느냐고 고생 많으시죠? 아유, 아니. 아니, 그, 우리 둘째, 비키가 태권도 학원에 가겠다네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한 집에서 이렇게 두 명 보내면 어떻게 좀 디스카운트가 되나? 되나?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 오비키다. 어, 오바키? 온다더니 진짜 왔네. 어, 야, 나 왔다. 어, 너가 오비키 맞지? 아,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제 오비키 아니에요. 오바키예요. 죽는다. 그래, 오늘 첫날이니까 자, 핸디. 핸디 먼저 주고 도복은 관장님이 내일 오면 줄게. 주문해놨거든. 아, 네, 감사합니다. 아하, 핸디네, 핸디. 애기다, 애기. 지는 노랑 뛰면서. 야, 남반장. 흰띠 다음에 노랑띠 아니냐? 그렇지. 흰띠 다음이 노랑띠, 그 다음에 초록띠. 야, 몇 달 배우면 흰띠가 노랑띠 되냐? 한 3, 4개월? 그렇게나 오래 걸려? 노랑띠가 쉬운 게 아니거든. 아우, 노랑띠라고 엄청 까부네. 자, 다들 참여! 인사! 비룡! 비룡! 촬영! 정권 찌르기! 하나! 앗! 야! 정권 찌르기! 둘! 앗! 앗! 정권 찌르기! 셋! 잘했다, 바로!
자, 오늘은 우리 대결 게임 하기로 했었죠? 대결 게임? 네! 오늘 새로운 친구도 있고 태권도를 하려면 체력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테스트! 인내력 테스트! 인내력 테스트? 자, 양갈래! 인내란 무엇인지 말해보자! 인내란 계속 참고 견디면 끝까지 지루게 부추는까지 하는 겁니다! 맞아, 너무 잘했어! 다같이 박수! 인내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플랭크 자세 배웠죠? 우리 플랭크 자세로 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도록 한다. 네! 자, 누가 누구랑 해볼까? 할래, 나우. 미키, 해볼래? 네? 네. 자, 양갈래, 오비키, 플랭크 자세하고 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 네! 자, 둘 다 준비! 절대! 이겨주겠다! 까불지 마라. 나 플랭크 좀 한다. 우와, 누가 이길까? 자,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오, 자세 좋다. 화이팅! 잘하고 있어. 이겨라!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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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하시려나? 벌써 힘든가 보지? 힘들기는 난 1분도 거뜬히 하지. 난 이러고 잠도 자. 야, 웃기지 마라. 오, 지금 30초 지났다. 잘하고 있어. 누가 더 인내력이 많은지? 와, 둘 다 오래 버틴다. 그만 내려가시지? 힘든가 보시죠? 힘드시면 먼저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힘들다니요. 힘들어 보니까 말하는 거지. 말 시키지 마라. 자, 그만. 와, 둘 다 너무 잘했다. 1분 20초를 버텼어. 와, 둘 다 인내력이 대단하다. 박수. 와, 1분 20초 진짜 대단하다. 와, 무승부. 둘 다 무승부. 박수. 자, 들어가자. 무승부라니, 열받네. 자신 있으면 정면 승부 해보시던가. 아, 너네 왜 그래? 싸우지 마. 관장님, 우리 줄넘기 하잖아요. 오늘은 줄넘기 안 해요? 줄넘기? 갈래, 말 잘했다. 안 그래도 줄넘기 하려고 했는데. 오, 예스! 자, 체육 시간에 줄넘기 시험 보죠. 우리 태권도 도장을 다니는 체육인으로서 체육 시간 시험 잘 봐야겠어요, 못 봐야겠어요? 잘 봐야겠어요! 맞다! 그래서 줄넘기를 하겠다. 각자 일어나서 줄넘기 가져오도록 시작! 네! 네!
안 해요? 줄넘기 대결. 줄넘기 대결? 네네, 줄넘기 대결 해요. 겨루기 좋아하는구나. 그래, 대결 하자. 오예스. 내가 다 이겨주겠다. 야, 나 줄넘기 완전 잘해. 내가 너한테 줄넘기 지겠냐? 내가 맨날 태권도 하고 놓으면 줄넘기 하는데? 이번 대결은 단순히 줄넘기만 잘한다고 승리하는 게임이 아니다. 줄넘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요? 게임은 바로! 와, 왜요? 왜 다음화예요? 아, 빨리 대결해서 이겨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대결에서 제가 이길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건 두고 봐야 알지.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